골밑 골다툼 메이스가 따냈습니다. 김신희가 빠르게 거슬러 올라옵니다. 내주고 투핸덩크. 자, 오늘 뭐 아주 멋진 첫 득점을 김종규가 만들어냈습니다. 김신희 선수가 예. 볼을 갖고 나갈 때 저렇게 국내 선수들이 잘만 달려주면 김신희 선수는 충분한 어시스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찬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멀로와 메이스의 피지컬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메이스가 좀 더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 메이스 선수가 신장도 조금 앞서고 있고요. 예. 자, 최진수 여기서 볼을 살려내지 못했어요. 빠르게 넘어오는 그레이 루이스를 앞에 두고 뒤쪽에 덩크 마무리 김종규. 자, 지금도 김종규 선수가 잘 따라가 줬기 때문에 네. 또 저렇게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었고요. 예. 그레이 선수는 조금 국내 선수를 또 잘 활용하는 그런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규 김정규 약간 팔을 써봤습니다만 잘 들지 않았고요. 덩크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 김정규 선수 오. 오늘 지금 2쿼터에만 덩크슛 3개째예요. 예. 네. 오늘 양 팀을 통틀어 외국인 선수를 통틀어 가장 많은 덩크를 선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